3번 문제. 논리식 간단히 알아? 은근히 이런 논리식 간단한 거 헤매는 사람 많아요. 자, 요, 이 문제 풀기 전에 어떤 논리 법칙. 이 문제 풀기 위한 몇 가지의 논리 법칙. 첫 번째. A하고 O와 A의 부정은, 긍정과 부정은 얘를 갖다가 O와 결합하면 무조건 1 나온다. 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A하고 AND 곱하기 1은요. A하고 1을 하면 뭐 1은 수학에서 곱 하나 많아잖아요. 얘는 그냥 원형으로 A가 나온다. 라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A하고 그럼 만약에 1을 갖다가 O와 결합하면요. A와 1을 결합하면 얘는 무조건 1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아, 분배 법칙. A, O와의 가로에 B, AND C. 얘는요. 얘는 이렇게 전개할 수 있죠. A, O와 B에 AND A, O와 C라고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거지. 자, 요 3번 문제 풀면서 필요한 논리 법칙 요네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논리 법칙에 의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괄호 괄호에 A, B, AND라는 얘기고, O와의 A의 B의 부정. 그 다음에 O와의 A, B 상당히 복잡하게 문제 주어졌어요. 네, 큰 괄호에 플러스 A의 부정에 AND B가 되는 거죠. 얘를 간단히 해봐라. 라는 거예요. 간단히 해봐라. 자, 일단 눈에 띄는 게, 자, 요거 할수 있네. 얘가 A하고 A하고 공통이네요. 그죠? 그러면 A 공통을 빼내버리면 가로 안에는 B하고 O와 B의 부정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요걸 갖다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죠? O와 A, B. 가로에 A, 부정에 B. 그죠? 자, 그러면 요 식은요. 요 식에서 봤더니 B하고 긍정의 B의 부정의 오화결합이네. 이 법칙 따르면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뭐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따라서 A의 AND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O와의 A의 B가 되겠죠? 그다음에 플러스 A 부정의 B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좀 전에 요식은요. A에다가 AND 1이야. A에다가 AND 1이야. 얘는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얘는 그냥 A라고 간단하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와의 A,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O와의 맞았으면 A 부정의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식은요. 봤더니 여기 A가 있네. 여기 A가 있네. 그쵸? 그러면 A로 빼내버리면, A 빼냈으니까 1. 사실 이거 고칠 필요도 없었네. 1.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요? 여기에 O와의 A 파 B. 그러면 요식은요. 요식은 1 O와 B란 말이야. 어느 법칙? 요 법칙에 따르는 거지. A O와 1은 A는 무시돼 버려. 1이 돼 버리는 거지. 따라서 얘는 1이니까 A의 AND 1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A 파의 B. 그럼 요건요. A에 1 곱한 거는 1이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A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쵸? 예. 그 다음에 O와의 A 바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식은요. 요식은 요거. 분배 법칙.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A에 O와의 A의 부정. 그 다음에 AND에 A에 O와의 B. 자, A의 긍정에 A의 부정이에요. 어느 법칙? 이 법칙에 따르는 거죠. 따라서 요식은 1. 그다음에 A, O와 B. 근데 AND 1. 이거 1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1 무시하고 결국에는 A, O와 B로 간단화되는 거죠. 이렇게 논리식을 간단히 하는 거 은근히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논리 법칙을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요 논리 법칙 잘 연습해 보시고 익숙해져야 돼요. 자, 4번 문제.
4번 문제 우리가 오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낸 거죠. 공식을 낸 거란 말이야. 자, 우리가 오차 상수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 그 세 가지가 뭐 있어요? 위치 편차 상수, 가속도 편차 속도 편차 상수, 그래 가속도 편차 상수 있는 거지. 자, 우리가 편차 상수의 종류에는 위치 편차 상수. 두 번째는요. 속도 편차 상수. 세 번째는요. 가속도 편차 상수. 만약 요 내용 자체를 모르신 분들은 그 기본 이론 시간 제어공학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갖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 위치 편차 상수 KP 포지션, 속도 편차 상수 K의 V 벨로시티 속도, 그다음에 가속도 편차 상수 K의 E 엑셀러레이션. 그죠?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 구하는 거고, 요 편차 상수 구하는 식의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 공통적인 게 리미트 S는 0에 접근한다. 그 다음에 GS, HS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S 이퀄 제로로 가면서 GS, HS 가속도 편차 상수도 KA 이퀄 리미트 S 이퀄 제로 GS, HS. 자, 근데 똑같을 순 없죠. 그죠? 공식이. 위치 편차 상수는요. 여기가 S0승이야. 근데 어떤 함수의 S0승은요. 얘는 1이죠. 그러니까 1이야, 1. 근데 1은 쓸 필요 없잖아요. 얘는요. S의 1승. S의 0승. S의 1승. S의 2승. 근데 요 2승은 쓸 필요 없고. 그죠? 얘는 S의 2승. 즉, 차이가 S의 0승, S의 1승, S의 2승. 차수가 높아지는 거죠. 1, S, S의 제곱. 위치 편차 상수, 속도 편차 상수, 가속도 편차 상수 차이점. 여기 앞부분, 여기가 뭐가 드러나냐. 그것만 잘 구분하면 돼요. 자, 문제, 요 세 가지 편차 상수 중에서 어떤 거 물어봤어요? 입력이 단위 계단 입력. 단위 계단 입력이 어떤 편차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 편차를 말하는 거죠. 그죠? 얘는 속도 입력, 얘는 가속도 입력. 그래서 단위 계단 입력은 뭐요? 바로 위치 편차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 편차.